고1 문과 개념 플러스 유형 학렬 질문 모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 18번, 19번 둘 다 질문을 한 거고요. 18번 길이가 2인 AB 선분 위에 임의의 PQ 점을 잡았대요. 이런 거 변수를 두 개를 잡는 거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잖아. 그치?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지. 이거 잘 봐봐. 이거 고전이야, 고전. 길이가 2인 AB 선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수직선. 그래서 A점을 원점으로 잡고요. 여기 AB 선분 위에 누구를 잡아? P점과 Q점을 잡을 건데 이 P점과 Q점의 좌표를 각각 X, Y라고 할게요. 수직선은 순서쌍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알겠지? 좌표를 잡은 거야. 그럼 좌표를 잡은 거는 요 길이가 X라는 거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Y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PQ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저 좌표로 표현을 하면 PQ 선분의 길이 뭐가 될까요? Y-X일까요? PQ가 AB 위 선분 위에 임의의 점이거든. 빡 움직일 수 있어. PQ 각각 움직일 수 있다고. 각각 막 이렇게 각각. 각각 막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걸 원한 거예요, 제가. 뭐에 왜 이러니? 이해되십니까? 절대값 y-x입니다. 저 그림은 y 빼기 x지만 q점이 원점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이게 1 이하. 이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를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x좌표는 0부터 2까지 가능하겠죠. a점을 원점으로 하고 b를 2로 했으니까 x좌표는 0부터 2 가능할 거 아니야. y좌표는? 똑같지? y도 뭐야? 0부터 2예요. 그러니까 얘를 x좌표, y좌표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좌표 평면으로 옮기는 거야. 아이디어 좋죠.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고 0부터 2, y도 0부터 2, 둘 다 0부터 2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x, y가 될 수 있는 여기는 네모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 P점의 X좌표와 Q점의 좌표를 두 개를 합쳐서 X, Y 평면 좌표로 옮긴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이디어 좋죠? 그러면 이 X, Y가 의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찍혔어.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4분의 6, 7,1이다. 그러면 아 P점의 좌표는 4분의 7. Q점의 좌표는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만 찍으면 PQ의 수직선 위에 있는 PQ 좌표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개념 잡혀?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역은 이거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얘는 절대값이니까 y 빼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x를 다 더해서 x 빼기 1, x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녀석을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x 빼기 1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고 다 중점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1은 y절편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 여기 중점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이범이지? 그치? 여기에요. 그래서 x, y가 찍힐 수 있는 점의 영역은 넓이가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 4. 그런데 요 사이에 찍히면 얘는 PQ 선분의 길이가 1 이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는 PQ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큰 녀석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로 붙여서 요렇게 쪼개니까 이게 다 중점이거든. 초록색 넓이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1보다 클 확률은
PQ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은 4분의 1 되겠습니다. 재밌죠? 19번 A가 마이너스 4부터 6 실수 A에 대하여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 판별식 D 4의 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선분의 길이로 하면 끝나요 그냥 A 4A 빼기 5 A는 0보다 작거나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좌표가 되는데 A가 가질 수 있는 길이는 전체 얼마? 10. 길이니까 얘도 길이로 보면 돼. 근데 우리가 구한 거는 0보다 작고 4분의 5보다 뭐 한 거야? 크죠?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 0보다 작고 4분의 5보다 큰 거. 요 길이 얼마예요? 4. 요 길이는? 4분의 24 빼기 4분의 5, 4분의 19. 그래서 전체 길이 10분의. 얘네 두 개 더한 거 4분의 35. 맞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5로 나눠지네. 8분의 7. 3번 다섯 장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아니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다섯 장이 있는데 임의로 한 장씩 네 장을 뽑아 차례대로 배열을 하여 만든 네 자리 정수 이거 그러니까 노가다죠. 알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누구야? 누가 질문했어? 그냥 세 4200보다 큰 거 세라고. 제가 풀어도 4200보다 큰 걸 세는 것밖에 없어요. 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자리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치? 120가지. 자 이제 사건이에요. 4200보다 클려면요. 1000의 자리가 일단 5면 무조건 커 안 커? 5면 무조건 커. 5를 이제 거기에 고정시켜 놓고 5 빼고 4개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100의 자리 4가지, 3가지, 2가지 얘가 4200보다 큰 숫자의 경우의 수야. 그럼 얘는 24. 그러면 이제 4인 경우는 100의 자리가 5인 경우 크죠? 그쵸? 또 뭐일 수도 있어? 4, 4, 3이어도 크죠? 4, 2이어도 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여기의 경우의 수는 3가지, 2가지인데 3가지, 2가지인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토탈 9이 18, 24 더하기 18, 42. 그래서 확률은 아 더 있어요? 없죠 이제.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0분의 7. 12명이에요. 참. 전체 몇 가지예요? 12 팩토리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오, 12 팩토리얼. 너무 했잖아. 아유, 진짜.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3명 3명만 줄일게요. 한국 3명?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가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6명 6명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국 3명 여자란다. 일본 3명. 한국 일본 3명씩 있다고 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이제 대입해 봐요. 자, 그러면 한국 3명 일본 3명이 있을 때 한국을 동그라미 일본을 세모라고 하면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아니 뭐야 끝이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각각은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각각은 경우의 수가 어떻다고? 똑같아요. 그럼 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한 국 먼저 세워 3팩. 3팩 썼지? 그럼 교대로 쓰려면 1번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자리는 정해져 있어. 일렬로 저기다 세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런 게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이게 전체가 아니라 사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그럼 이 문제를 확정해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12팩토리얼 6팩 6팩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고 다르고 교대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비교해봐. 한국이 3명 일본이 4명이면요 교대로 쓰려면요 얘는 어떤 방법밖에 안 돼?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 4, 5인가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이 맨 앞과 맨 끝을 써야 된다고. 많은 쪽이 일본 쪽이 맨 앞과 맨 끝을 써야지만 교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오지가 않고 그냥 7팩이 전체고 3팩 4팩 하시면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한국 세우고 일본 세우면 돼. 자리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고.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와 일본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들끼리만 일렬로 세우면 끝.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 문제도 이거 똑같아요. 6시부터 7시면 몇 분이니? 60분. 0분부터 60분 사이에 각각 슬기와 민재를 P점과 Q점이라고 하자. 도착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민재가 아니라 신재. P점의 좌표를 도착하는 시각을 X분, Q점을 Y분. 그러면 둘의 차이가 몇 분 이내? 20분 이내. 그러면 20분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y 빼기 x의 절대값이 20보다 작다.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x, y는 둘 다 몇 분이 될 수 있어? 0분부터 60분이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3등분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2y절편이고 오른쪽 위 플러스 22y절편이고 오른쪽 위 여기 사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갖다 붙이면 요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을 이해되십니까? 요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얘는 9분의 4죠? 그쵸? 예, 9분의 4니까 초록색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20% 전체 경기의 몇 퍼센트? 20%를 A구장에서 한대요. A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20% 확률. 그러면 다른 구장을 B구장이라고 할까요? 타구장? 이건 80%. 근데 이때 이길 확률은 A구장에서는 얼마? 70%. 타구장에선 30%. 그러면 A구장에서 경기에서 이겼다. 그럼 뭐야? 0.2 곱하기 0.7. B구장에서 경기를 해서 이겼다. 0.8 곱하기 0.3.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이 팀이 어쨌든 이길 확률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겼는데 그게 어느 구장? 이겼을 때 승리하였을 때 승리가 조건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A구장 얘를 올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위아래 100을 곱해서 얘는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죠. 14 더하기 24분의 14.
그래서 38분의 14, 19분의 7. 끝. 자, 23번. A가 이길 확률 0.6이라는 말에는 B가 이길 확률이 0.4라는 말이 숨겨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B가 승리를 하려면 두 번 이겨야 돼. 그러면 한 번 경기, 두 번 경기, 세 번 경기, 네 번 경기 이긴 사람을 한번 써보면요,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 B가 첫 번째도 이기고 두 번째도 이겨. 그러면 B가 이긴 거야. 게임 끝. 더 해 안 해? 안 해. 몇 번 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두 번 이기면 그 순간 게임 끝. 알겠죠? 1회전에서 B가 이겼는데 2회전에서 A가 이겼어. 그리고 3회전에서 B가 이겼어. 그래도 게임 끝. B가 두 번 이겼으니까. A, B, B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습니까? A가 두 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A가 두 번 들어가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A가 이겼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끝. 이거 세 가지 구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확률이 얼마겠어? 0.4 곱하기 0.4, 0.16. 얘는 0.4 곱하기 0.6 곱하기 0.4. 알겠어요? 얼마냐 이게? 1000분의 1696. 0.96. 0.96. 얘 똑같죠? 0.096. 얘 다 더하시면 답. 자, 26번에서 두 팀의 전적이 동률이라는 건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각각 상대 팀을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에서 네 번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경기에서 일곱 번째까지 안 가고 다섯 번째에서 A팀이 우승으로 끝나고 싶다 이 얘기야.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있으면 5회차에는 무조건 A로 끝나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몇 번 남았니? 네 번 중에서 A가 몇 번 이겨야 되니? 세 번이에요. 그래서 A가 세 번 이기려면 A가 세 번 이기려면 A가 이겼다 세 번, A가 졌다 한 번. 그런데 이런 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겠어? 4시 3 또는 1.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섯 번째 A가 또 이겼다. 곱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분모는 2만 몇 개? 다섯 개. 분자는 4. A가 다섯 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이거 뭐 그냥 하면 돼요.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데 두 번 중에서 1의 눈이 몇 번? 두 번.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세 번 던졌는데 1의 눈이 두 번. 그럼 얘는 6 세제곱분의 전체 세 번 중에 1의 눈이 몇 번? 두 번. 그러면 세 번 중에 1의 눈이 두 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돼? 1의 눈이 두 번 나오고 아닌 게 한 번 나오고 그거의 경우의 수가 32. 그러니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5하고 뭐야? 31. 그러니까 6분의 1이 몇 번? 두 번. 6분의 5가 한 번. 그게 31.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해서 뭐 하시면 돼요? 더하면 끝. 72분의 1. 2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3 곱하기 5 약분되는 게 별로 없어. 답은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 조건부 확률. 여기에서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세 번을 던지는데 이때 1의 눈이 두 번이 나왔을 때 그때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확률. 알겠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누구를 올려? 얘를 올리면 되지. 답은 7분의 2. Yep. A에서 USB, B에서 USB 각각 20개, 30개가 있고 A에서 USB, B에서 USB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5%, X%. 이들 50개 USB 중 한 개를 조사해 오류를 발견했을 때 A에서 제품일 확률이 14분의 5이다. 그러면 일단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A 건데 오류가 일어나도 되고 B 회사 건데 오류가 일어나도 되지. 그러면 50개 중에서 A 거를 일단 뽑을 확률 얼마? 50개 중에 20개. B 걸 뽑을 확률은? A 게 근데 뽑았는데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100분의 5. B 거를 뽑았는데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100분의 X. 결국 오류를 일으킬 확률은 500분의 10 더하기 500분의 3X 되는 거야. 이게 오류를 일으킬 확률. 근데 그게 어떤 회사? 그러면 이거 분의 누구를 올려? 500분의 10. A회사 확률을 올리면 되죠. 그럼 분자분모 뭘 곱해요? 500. 그러면 10 플러스 3x분의 10. 이게 14분의 5가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0 플러스 3x가 얼마 되면 되는 거야? 28 되면 되죠? x는 6. A팀의 2번 선수가 승리를 1 횟수가 한 번 승리한다. 그러면요. A팀의 2번 선수가 한번 승리하려면 2번 선수가 출격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팀의 1번 선수가 지긴 졌다라는 거지. 몇 번 이기고 졌는지는 모르죠. 짜증나네. 그렇죠. 모르죠. 이게 다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A팀, B팀 1, 2, 3, 1, 2, 3 있는데 1번이 먼저 출격. 얘도 1번이 출격.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거를 A1, B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A1, B1이 싸웠어. 그런데 얘가 졌어. 그러면 이제 A2, B1이 출격을 한다고. 근데 한 번 이겨야 되니까 A2, B1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겠지. 윈. 영어. 근데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져야 되죠. 알겠어요? 그게 이긴 횟수가 1회. 알겠습니까? 그 다음 것도 생각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거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알겠습니까? 진짜 짜증나네. 야, 이거 언제 다 조사해 이렇게. 어우 정말. 얘가 A1, B1이 싸웠어요. 근데 얘가 이겼어요. 그리고 졌어요. 그럼 이기면 A1, B2가 나오죠. B2한테 진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A2가 나와서 B2랑 싸우겠죠. 이겼어요. 그럼 B3가 나오겠지. 그러면 져야 돼요. 그래야지 A2가 이길 확률이 1회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A1, B1이 싸웠어요. 근데 얘가 이겼어요. 그럼 B2가 나왔겠죠. 근데 또 이겼어요. 그럼 B3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졌어요. 그럼 A2가 출동하겠죠. 이해돼요? 그럼 B3랑 싸우겠죠. 그럼 얘가 이겼어요. 그 다음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A2가 몇 번 이긴다? 한 번 이긴다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개수만 세시면 돼요. 질 거 2분의 1, 이길 거 2분의 1, 질 거 2분의 1. 그래서 2 세제곱분의 1 더하기 몇 개니 얘는? 2 4제곱분의 1 더하기 얘 몇 개야? 2 4제곱분의 1. 그러면 우와! 이거 두 개만 더하면요. 2 3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또 이렇게 더하면 2 2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답이에요. 11번 국내산 중국산으로 중국산은 국내산으로 10분의 1인 3명의 생선가게 주인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잘못 판단한 확률이 똑같은 10분의 1로 똑같은 3명의 생선가게 주인이 국내산 중국산이 반반씩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기를 한 개 택했을 때 다수결로 얘의 원산지를 딱 결정을 하는데 잘못 판단을 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도 똑같겠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잘못 판단할 것도 똑같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똑같잖아. 조기도 국내산 중국산 반반 섞여 있는 데다가 세 명이 모두 다 잘못 판단할 확률이 국내산에서 중국산으로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잘못 판단할 확률도 똑같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두 배. 그러면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조기를 하나 뽑았는데 그게 국내산일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이때 다수결이니까 중국산으로 잘못 판단을 한다라는 거는 한 명은 제대로 국내산이라고 하고 두 명은 뭐라고 한 거야? 중국산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지? 그래서 잘못 판단한 애가 두 명, 제대로 판단한 애가 한 명. 이런 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1.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수결이니까 세 명 다 중국산이라고 잘못 판정을 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잘못 판정할 확률.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얼마를 할 거야? 2.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000분의 앞에 거는 3, 9, 27 뒤에 거는 1 세제곱 그래서 1000분의 28 4로 나누면 250분의 7 됐습니까? 자, 10번 요 문제는 이제 P는 AB 위를 움직이고요. Q는 AD 위를 움직인대요. 알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는 1이고요. 그러면 P점의 요 길이를 X, Q점의 요 길이를 Y라고 하면요. PQ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얼마 이상? 1 이상. 그런데 이 XY가 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이죠? 둘 다? 둘 다 뭐야? 0부터 1. 그런데 요 녀석은 뭐니? 1. 바깥쪽이죠? 양변 제곱해보면.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 1보다 크잖아. 1 바깥쪽이니까 중심 0,0이고 반지름 1인 1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거 바깥쪽.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요 넓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전체 넓이 1이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전넓이만 구하면 끝나요. 됐습니까? 전넓이는 1 빼기 4분의 파이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이 몇 개 있냐면
x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ax라는 항도 있고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항도 있어요. 이때 얘를 pqr이라고 하면요. pqr합은 얼마고요? 6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망계수는 p팩, q팩, r팩분의 6팩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저걸 전개했을 때 모든 항.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PQR의 순서상 한번 찾아보자. 몇 승이 되는? X10승이 되는. 그러면 P가 만약에 6개를 다 가지면 12승이죠? 10승이 안 돼요. 그렇죠? 6개야 합이. 그럼 P가 5개를 가지면요? Q는 0개 가져야지 10승 되지? R이 몇 개 가지면 돼? 1개. 그치? P가 만약에 4개 가져가면요. Q가 몇 개? 2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10승 되죠? P가 3개 가져가면 10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승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적어보면요. 5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사망계수는 6팩을 5팩, 1팩. 여기에서 얘가 5개야. 얘가 0개 없어지고 1이야. 얘가 1개. 1개니까 얼마 남아? 마이너스 A 남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A. 5팩분의 6팩은 다 약분되고 6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4, 2, 0 가져가면 6팩을 4팩, 2팩. 이게 사망계수. 그 다음에 얘가 2개 가져가니까 A제곱이 오고요. 끝. 이거 끝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15? 그래서 10차 계수는 15A제곱 마이너스 6A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 뭐 하면 돼요? 꼭지점 구하시면 되죠. 15A제곱 15로 묶으면 15분의 6, 15분의 6, 15분의 6 쓰자 그냥. 그럼 반 15분의 3, 5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이게 최소가 되는 A값만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알겠죠? A 얼마? 5분의 1. 자, 얍이에요 여러분. 얍. A, B가 독립이면 A, B가 뭐면? 독립이면 A 여집합 B, A, B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도 모두 독립. 아주 훌륭한 공식이고요. 이건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증명. 이건 서술형으로 잘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증명은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독립 정의 뭐예요? 독립 정의. 진홍이? 네. 독립의 정의. A, B 독립. A, B는 A 정답이죠. 확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라는 건 가정이야, 지금. 그러면 이걸 만족했어, 안 했어? 이걸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요 경우를 증명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얘를 증명한다라는 거는 뭘 증명해야 되는 거니?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이 얘네들의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지. 요거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거는요. B만의 원소들의 확률이지? B 차집합 A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요게 의미하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P, B 확률에서 P, A 교집합 B 확률을 뺀 거야. 그쵸? 그런데 독립이잖아, A, B가.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뭘로 고칠 수 있다? P, A 곱하기 P, B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 P, B로 묶을 수 있지? 그럼 P, B로 묶으면 1 빼기 P, A 남아 안 남아? 남죠. 어? 이게 뭐야? P, A 여집합이죠? 그걸 먼저 쓸게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요 녀석이 이게 됐어 안 됐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됐죠? 그러니까 A 여집합 B도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자, 그럼 가봅시다. 기억, 요 녀석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독립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되는 것 뿐이야. PA 곱하기 PB. 기억에 맞으려면요, AB는 배반이어야 돼요. AB는 뭐여야 돼? 배반. 그래야지 기억이 맞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요, 여러분, AB가 독립이니까 P, A, B, B 여집합.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야. 그래서 얘는 PA가 되는 거라고. 자변은. 알겠습니까? B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얘도 뭐야? P, A 여집합, B, B도 서로 독립이니까 P, A 여집합이라고. 앞에 거 나오는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됐어?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요. 니은, 자변은 PA는 1 빼기 PA 여집합이다. 이런 얘기라고. 맞아, 틀려? 맞죠. 디귿은 좌변 뭐니? PA 여집합이라고. 우변 뭐니? 요거 PA 여집합이라고. 말 돼요, 안 돼요? PA 여집합이 1 빼기 PA 여집합이야?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PA가 2분의 1이면. 그치? 니을, 얘는 마이너스 PA 여집합이라고. 얘는 마이너스 PB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PA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1 빼기 PA 합집합 B랑 같냐 이걸 물어봤는데 요 녀석은 A, B가 독립이니까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거든. 어? 그러면 이거랑 맞아 틀려? 맞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거. 그쵸? 그러니까 1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니은 맞아요. 자, F는 X에서 Y로 가고요. 얘가 M계, 얘가 N계 이렇게 있고 G는요, Y에서 X로 가요. 역함수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고요. 얘가 N계, 얘가 M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각의 함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역함수가 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1대1 함수, F에서 1대1 함수는 여기에 M개 있어.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개? N개, 후보가 N가지 있지.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개? 1이 쏜 거에 못 쏜다고. 그러니까 뭐야? N-1개, 3이 쏠 수 있는 거 N-2개. 어? 이거 뭐야? 순열. 그쵸? 그래서 얘는 기억은 P, N개 중에서 M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 알겠습니까? 맞아요.
NPM이 뭐냐고.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에서 몇 개를 곱해? M 개를 곱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쏠 수 있는 거 N 개 곱하기 N-1개 곱하기 N-2개 곱하기 해서 M개를 곱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1씩 줄여나가면서 M개를 곱하라고. 됐어요? M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곱하는 거의 개수가 M개라는 거야. 아시겠죠? 얘는 무슨 뜻이니? 감소함수. F에서 감소함수가 되려면 맞아요 이거 정답. 그냥 N개 중에서 M개를 뽑기만 하면 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다가 뽑은 것들 중에서 큰 걸 쏘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디귿 합성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모르면요 그냥 정해버려요. 이거 한 3개 있고 이거 한 4개 있다고 하자. 알겠어요? 몇 개 몇 개? 3개 4개. 그래서 X집합은 1, 2, 3. Y집합은 1, 2, 3, 4.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X로 가는 게 1, 2, 3. 이게 F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가죠. F 먼저 그 다음에 G가 나중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단 기본 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건 1이 최종적으로 어딜 거치든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야. 2는 2로 가야 되고. 알겠죠? 여기 어디 거치는 건 상관해 안 해? 안 해요. 어쨌든 2가 2로 끝나기만 하면 돼. 3은 3으로 끝나야 돼. 근데 만약에 1이 1로 갔는데 2도 1로 갔어. 만약에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면요 1은 1로도 쏴주고 2로도 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 2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1이 몇 개 쏘게 돼? 두 개 쏘게 되지?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얘가 쏘는 것들이 일단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는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뭐여야 돼? 일단 1대1 함수.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쏜 녀석들 있지? 이거 받은 녀석들. 하살표 받은 녀석들은 그 다음 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2는 어디로 쏴줘야 돼? 1로 쏴줘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1에서 1로 끝나. 이해돼요? 그 다음에 2가 쏜 게 3인데 3은 어디로 쏴줘야 된다는 거야? 2로 쏴줘야지 항등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은 어디로 쏴줘야 돼? 그래야지 3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럼 4는 아무데나 쏴도 상관없죠? 남은 녀석은 아무데나 쏴도 상관해 안 해? 안 해요. 얘는 아무데나 쏴도 돼. 그 대신 안 쏘면 돼요 안 돼요? 함수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는 1에 쏴도 되고 2에 쏴도 되고 3에 쏴도 된다고.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검은색 쏜 거는요 경우의 수에서 의미가 없어. 빨간색만 결정이 되면은 여기는 저절로 결정이 된다고.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빨간색은 뭐니? F에서 1대1 함수의 개수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남은 게 쏘는 게 중요하거든. 얘가 쏘는 거는, 얘가 남은 거는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요, 이런 게? N-M개가 남겠죠? 지금은 하나야. 세 개, 네 개 잡았으니까. 세 개, 다섯 개면 몇 개 남겠어? 두 개 남겠죠? 이해되십니까? 세 개, 일곱 개면 네 개 남을 거라고. 그 네 개가 쏘는 게 어디로 쏘든 상관해, 안 해? 안 한다고.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죠. N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얘가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NPM.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게 몇 개인데? N-N개 가지고 여기 N개에다 쏠 거야. 그럼 N-N개는 아무데나 쏴도 돼. 그러니까 남은 게 만약에 지금은 하나 남았다고 했는데 네 개 남았다고 가정해봐. 네 개 남은 게 쏠 수 있는 거는 N가지. 그 다음에도 N가지. 그 다음에도 N가지. N가지 이렇게 되겠지? M을 몇 번 곱해? N-N번. M을 N-N번. 땡이에요. N이 아니라 M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일반화 해볼게요. X가 1, 2, 3, N개. Y가 1, 2, 3, N개. 1, 2, 3, N개라고. 그러면 얘네가 1대1 대응으로 어딘가에 쐈어. 알겠지? 그럼 남은 게 몇 개라고? N-N개가 남은 거라고. 이해되지? 그때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쏘는 요 경우의 수가 이거라고. 1대1 함수.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남은 것들이 만약에 4개 남았다면 첫 번째 남은 녀석은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M가지. 두 번째도 M가지. 세 번째도 N가지. 이런 식이라고. M을 몇 번 곱해? N-N번. 알겠습니까? 그게 얘야. 얘네가 쏘는 게 이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10권의 책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거야. 이거를 나란히 번호를 붙여서 1번 책, 2번 책, 10번 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2번, 3번 이런 건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4권의 책을 뽑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4권의 책을 뽑을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뽑겠다라는 거지. 인접 안 하게 제가 한번 책을 뽑은 걸 써봤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때 여러분 여기 앞에는 책이 몇 권 있어요? 한 권 있죠. 여기는 몇 권 있어요? 세 권 있어요? 3, 4, 두 권 있죠. 여기는 몇 권 있어요? 6, 7, 두 권 있죠. 여기는 몇 권 있고요? 한 권 있죠. 여기는 몇 권 있어요? 0권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뽑은 책의 번호 있지? 그 책에 내가 뽑은 책의 번호를 기준으로 요 사이는 적어도 1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권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양 끝은 0이어도 돼. 맨 처음에 1번 책을 뽑아도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A, 여기에 들어가는 책의 권수를 B, C, D, E라고 하면요. 여러분 A, B, C, D, E 이거 다 더하면 항상 얼마겠어요? 6이겠죠? 6권 남았으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책의 권수라고. 6이겠죠. 그런데 B, C, D는 뭐고? 자연수고 A, E는 뭐야? 0을 포함한 자연수야. 그러면 B, C, D를 뭘로 고치라고 그랬어? B 다시 플러스 1, C 다시 플러스 1, D 다시 플러스 1, 그리고 A, E는 그대로. 얘는 0을 포함한 자연수니까.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D 다시 더하기 E는 얼마?
3. 그래서 OH3이에요. 그러면 7, C3, 7, 6, 5, 35, 35가지입니다. 32번, 이씨 말이 웃긴데 이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게 되는 집합 AB, 이 얘기가 뭐야? A가 B의 부분 집합, 이 얘기지 뭐. 그러니까 AB를 원소 N개인 전체 집합에서 뽑을 건데 요런 관계를 만족하도록 뽑아라 이런 얘기죠. 요런 거에 순서상의 경우가 몇 개를 넘기 위해서 1000개. 자,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자, 봐봐. AB는 어차피 X집합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B집합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B집합이 원소를 빵개를 가져가. 그 얘기는 B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거든? 그럼 A도 뭐가 되니? 공집합.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N개의 원소 전체 집합의 N개의 원소 중에서 빵개를 뽑은 거야. 알겠지? 이게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원소 빵개짜리 개수라고. 한 개죠, 한 개. 공집합. 그때 A집합은 2에 빵 쓴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B집합이 X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지. B도 X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알겠지? 원소 한 개짜리들은 몇 개 있냐고. NC 1개 있겠죠.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X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부분집합은 총 16개 있잖아. 그게 각각 B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B 중에서 B가 공집합인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B가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인 경우 이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지금. 알겠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건 B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 이해돼요? 그런데 B가 이거라고 해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A는 2의 1승계. 이거여도 2의 1승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B집합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이었다고 해봐. 여기에서 X의 부분집합인데 원소 몇 개짜리? 2개짜리. 이런 게 그러면 몇 가지나 있겠어? 4C 2 있겠지. 이 예시로는. 이게 NC2라고, N개면.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A는 몇 개야? 2에 2승계 있다고. 이해돼요? 이걸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요. 이게 뭔데? 1 플러스 2의 N승이죠? 3의 N승.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1000을 넘는다? N은 7승. 알겠습니까? 3의 7승이 1000을 넘죠. 자,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B가 전체 X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교집합이 공집합. 이 얘기는 AB가 서로 소. AB가 서로 소. 제가 서로 소 이래서 좀 잘못 얘기했는데 서로 소. 또는 확률 세계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래? 배반 사건인 AB 순서상의 개수 몇 가지냐? 그러면 얘는 3의 N승계예요. 전체 집합이 N개일 때 3의 N승계예요. 얘도 같은 문제죠. 알겠습니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A 흰공 3개. A 흰공 현재 상황이에요. 3개, 2개, 4개, 2개, 5개, 2개가 있다. 자, A에서 흰 공이 갔다 빨간색.
검은 공이 같다 검은색. 이렇게 B로 간 거야. 알겠지? B에서 흰 공이 같다 검은 공이 같다. 이해되십니까? B에서 흰 공이 같다 검은 공이 같다. 어, 이쁘네요. 만족스럽네요. 그러면 흰 공, 흰 공이 같으니까 C는 최종적으로 흰 공이 추가되는, 이것만 보면 돼, 색깔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흰 공, 검은 공의 개수를 한번 써보면 빨간색이면 흰 공이 왔으니까 6개, 2개. 그쵸? 얘는 검은 공이니까 5개, 3개, 6개, 2개, 5개, 3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최종적으로 C 주머니에 있는 흰 공, 검은 공의 개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다 구해야 돼. 그러면 최초 확률을 써보면요, 이게 내가 왜 이걸 잘했다고 그러냐면 A에서 B로 흰 공을 가려면 확률이 얼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곱하면 돼요. 이 라인들을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B가 몇 개 됐니? B는 이 경우에 흰 공이 왔으니까 5개 2개지? 요 경우 5개 2개에서 흰 공이 가 5개 2개니까 7분의 5, 7분의 2가 되고, 얘는 4개 3개지? 흰 공이 가 7분의 4, 얘는 7분의 3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6. 이해되십니까? 8분의 6. 여기는 8분의 흰 공만 해야 돼, 이제.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요 녀석 라인에서의 확률은 이거 곱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 라인에서의 흰 공이 뽑힐 확률은 요거 곱하면 된다. 요 라인에선 요거 3개 곱하면 되고, 요 라인에선 요거 3개 곱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 진짜 잘했는데? 이거 소문나겠는데? 그러면, 분모들은요? 분모들은요? 5, 7, 8이에요. 어? 5, 7, 8? 우와, 20, 합이 20이네? 5, 7, 8. 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이 라인은 5, 7, 8, 얘도 5, 7, 8, 얘도 5, 7, 8, 5, 7, 8 합은 20. 그러다 곱하는 거예요. 합이 아니라. 여기는 분자만 계산한 거야. 3, 5, 6. 여기는 3, 2, 5. 여기는 3, 4, 6. 여기는 2, 3, 5.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2밖에 약분이 안 된다는 그지 같은 문제.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흰 공 1대 여기까지 구한 거야. 그런데 A 주머니에서 이제 뭘? B 주머니에서 옮긴 공이 뭐야? 흰 공. 요거죠, 요거.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그냥 이거 두 개라고, 이거 두 개. 이해되십니까? 얘네 둘 다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뭐가 간 거야? 흰 공. 와, 이게 되게 좋다. 이게 되게 잘 그렸어. 이해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얘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저기에서 약분을 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또 5, 7, 8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120.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이해되십니까? 5, 7, 8을 약분하는 게 낫지. 그러면 얘는 198분의 120. 얘는 2로 하면 99분의 60. 3으로 하면은 33분의 20 답이에요.